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우입니다. 2월 16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 기행은 데뷔 19년차 빅뱅 출신 가수 대성과 함께 순박하고 평화로운 남도 산골 전라남도 화순으로 밥상 나들이를 떠납니다. 아이돌 활동뿐만 아니라 발라드, 트로트까지 타고난 끼와 재능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천생 가수 대성은 노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의 음악 인생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식객과 가수 대성이 찾은 첫 번째 화순 맛집은 화순군 이서면 이서우체국 앞에서 매기구이와 매기매운탕으로 유명한 38년 노포 이서가든을 소개합니다. 매기구이뿐만 아니라 닭백숙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집은 물맑은 고장 화순 적벽 인근에 있는데요. 허름한 간판부터 내부까지 허름한 모습이 38년 세월의 모습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1969년부터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동북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이주해서 1983년에 직접 지은 현 건물에서 슈퍼와 사진관을 운영하다 식당으로 운영한 지가 3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은 모두 토속적이면서 정감이 가는데요. 특히 맛있는 신건지와 고들빼기 김치가 곁들여진 시골 반찬은 손맛이 듬뿍 담긴 주인장의 솜씨에 식객과 대성이 반했다고 합니다. 기본차는 신건지를 비롯해 홍어 해무침, 토란대 볶음, 신건지 무침 등 8가지가 차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주인장은 김장김치를 1년에 1000포기를 담는다고 합니다. 특히 소금물에 삼삼하게 담근 무김치 신건지는 주로 동치미라고 우리가 일컫는데요. 전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신건지는 싱거운 김치를 말합니다. 인공 감미료 없이 배, 생강, 마늘 등 천연 재료만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4년 묵은 묵은지도 나왔는데요. 묵은지는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제대로 곰사운 맛입니다. 갓 지은 밥에 김치 올리면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매기구이는 민물 매기를 포를 떠서 불판에 구워 먹는데요.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기름이 나와서 또 소금도 넣지 않고 구워내는데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없고 고소한 맛이라 장어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양념 매기구이는 여기에 수제 고추장으로 만든 특제 양념장을 발라주는데요. 장어보다 두툼한 매기는 살집이 두꺼워 식감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매기구이입니다. 이어 뜨끈하고 푸짐한 매기 매운탕이 나왔는데요. 보통 매운탕 하면 비린내와 흙내 제거를 위해 미나리 쑥갓이 들어가는데요. 이 집에는 대신 직접 기른 시래기가 들어갑니다. 바다 생선 매운탕보다 진득한 국물의 민물 매운탕인데요. 깊고 얼큰한 맛은 매기를 산채로 지하수에 담가놓고 해감을 하고 또 된장, 생강가루, 소주와 통고추를 직접 갈아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래기는 삶고 식히는 과정을 두 번 이상 다섯 번까지 반복해줘야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여간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기, 시래기, 고추 양념장 이런 최고의 조합으로 탄생한 매기 매운탕입니다. 화순 적벽이 있는 화순 이서면에서 매기구이와 매기매운탕으로 유명한 이서가든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